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첫 만남 라디오 최대장입니다. 어느새 늦은 시간이 돌아왔어요. 요즘 최대장도 바쁩니다. 최대장 주위에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저도 뭐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송년회 겸 해가지고 좀 많이 만나는데 마침 모임을 갖고 좀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그 방어회를 먹었는데 방어회를 먹어봤는데 방어회 남도 괜찮네요.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방어 대방어는 한 10kg 이상짜리가 대방어라죠. 그걸 먹어줘야지만이 진정한 방어를 먹었다 그런 생각합니다. 대방어 쫄깃쫄깃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참치에도 뭐 괜찮다는데 그때 제가 많이 먹지는 않아요. 좀 입이 짧아서 그런지 많이 먹지는 않고 그냥 맛을 봅니다. 맛을. 저는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뭔가 맛있는 거는 먹고 싶지만 많이 먹지는 않는다. 맛을 좀 보고서 그 느낌을 좋아하는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느낌, 필 아주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어요. 흘러가지고 좀 늦었고. 요즘 좀 힘드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힘드신 분들도 꽤 있고, 겨울이다 보니까 요즘 기업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이 힘들면은 자연적으로 직원들도 힘들어지는 거야. 실적 내라, 뭐 하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힘들어하는 구독자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힘내시고. 끝까지 존버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좀, 뭐 형이라고 그랬지만, 하여튼 리더. 리더 정도, 뭐, 그런 모임의 장으로 있다고 한다면은, 참 그래요. 제 욕심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 그런 게좀 중요시 생각하더라고. 무슨 뭐, 부귀 영화 출세하려고, 그러나 그런 마인드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키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런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회장이 조금,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 뭔가 출세를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나 그런 걸 되게 따지는 사람이야. 따지는 사람이다. 하여튼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번 지켜주고 싶다. 근데 그런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끈하게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은 행복해져요. 행복해지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따뜻하게 잘해주세요. 오늘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2,400선 그턱 밑에서 마감을 했는데 간밤에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또 전망을 밑돌았어. 그래서 전날 미국 증시에서 이어서 국내 증시도 약간 훈풍 불었어요. 훈풍 따뜻한 바람이 불었는데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6.85포인트 상승해서 2399.25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한 2199억, 기관애들이 한 2286억 정도 사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미들이 또 요즘 개인들 난리야. 4534억이네요. 팔아치워가지고 차익 실현에 나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840억 정도 순매수했고, 가장 많이 사들였어요. 이어서 NC소프트만 사더라고 375억, SDI 372억, 삼성전기 234억 정도를 순매수해가지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어요. 기관애들도 삼성전자를 587억 순매수했고 가장 많이 샀어요.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 매수에 힘입어가지고 전일 대비 1.34% 올라서 6만 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애들은 국내 증시 상승에 베팅하는 ETF를 주로 담았는데 코스피 2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두배 추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 ETF가 있어. 이거하고 코스닥 150 지수의 그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각각 368억, 200억 정도를 사들였다는 거죠. 코스피 업종별로 보니까 비금속 광물, 뭐 기계, 의약품 이런 쪽이 강세였고, 반면에 종이 목재, 통신업, 의료 정밀 이쪽은 약세였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중 9개가 상승 마감했고, 이중 SDI, LG화학 등이
3%대 그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소폭 하락을 했더라. 코스닥은 역시 13.84포인트 올라서 729.00으로 잘 마쳤고, 외국인 기관 애들이 1827억, 1092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반면에 개인들이 2789억을 순매도를 했죠. 코스닥 전체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 특히 디지털 콘텐츠, 반도체, 비금속 업종이 상승폭이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중 8개가 올랐는데, 에코프로가 5%대 상승세를 기록했고, 카카오게임즈, 포라비스, 셀트리온 제약도 3%대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1,300원 아래로 떨어졌고, 전일 대비 9.7원 정도 하락해서 1,296.30에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미국 증시가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인플레이션 완화 완도감에 상승을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상승을 합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반도체 등 기술주도가 이제 반등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10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외국인하고 기관 순매수 유입이 확대됐다고 분석을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한국 시간으로 15일 새벽에 발표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12월 그 FOMC 정례 회의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어. FOMC 아주 중요하죠. 주목을 하는데 이날 연준은 FOMC 회의를 통해서 내년 기준금리 전망치가 담긴 점도표가 있어요. 점도표. 이 점도표를 내놓을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12월 FOMC는 50bp, 이 50bp 금리 인상이 유력한데, 이 점도표에 찍힐 최종 금리 수준하고 금리 인하 시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을 하네요.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50에서 75bp를 이제 올려서 추가로 올려가지고 한 5.0에서 5.25%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유지하는 게 현재 눈높이로 보인다고 합니다. 분명한 건 내년 1분기까지 한 100bp 정도 이상 올라간다는 것으로 시장 금리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100bp입니다. 100bp. 야, 금리 한번 진하게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유럽 보니까 뭐좀 빠졌다가 낙폭을 좀 줄이긴 줄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시원찮아. 지금 보니까 쭉 갔다가 다시 또 빠지고 있어요. 현재 영국은 0.3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0.51% 더 빠져요, 지금. 독일도 마이너스 0.74% 정도 더 빠집니다. 유럽은 현재 마이너스로 쭉쭉 빠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썩 좋지 않아요, 유럽. 오늘 그 새벽에 우리가 필바는 1.52% 올랐는데 좀 아쉬웠어요. 더 올랄 수 있었는데 약간 좀 꺾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음봉이더라고, 쭉 빠지네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쉬웠지만 오늘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좀 비리비리할 것 같아, 왠지. 좀 그럴 것 같아요. 좀 빠질 것 같아요. 환율은 미국은 1297원 소폭 빠지고 있고, 달러 일본엔 134.94엔 좀 빠지고 있어요. 유가는 75.39달러 소폭 상승. 일본엔화 960.56원, 유로화는 1380.92원이죠. 그리고 중국 위안화가 186.46원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1560.17원 소폭 하락. 국제금값 1825.5달러 상승했고, 국내도 75,259.99원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금 오를 듯말듯 하면서 좀 그래요. 지금 보니까 참 힘듭니다. 약간 불안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3.508. 좀 올랐어요. 또 올랐습니다. 약간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3.5대에서 놀것 같아요. 지금 보니. 선물도 지금 빠지고 있네. 다우가 한 0.05% 정도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지금 현재 S&P는 마이너스 0.13, 나스닥도 마이너스 0.15 정도 빠지고 있고, 러셀은 0.11% 오르고 있습니다. 독일도 다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0.62, 프랑스 마이너스 0.46, 영국 마이너스 0.1, 유로도 마이너스 0.38, 이탈리아도 마이너스 0.18%에서 좀 소폭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 오늘 막 불기둥 갈줄 알았는데, 뭐 불기둥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작은 불기둥이었어요. 6만 500원. 내일 어떨까 하는데 아직까지 좀 애매해요. 뭐 미국장하고 너무 이렇게 연동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그런 흐름이에요. 완전히 커플링 되는 것도 아니고 디커플링도 아니고 따로 노는 것 같아. 내일 또뭐한 6만 500원에서 6만 1000원 사이 그럴 것 같습니다. 빠질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제 미국장이 좀 빠지면 훅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새벽 4시에
그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을 보야 돼. 이 아저씨가 또 이상한 또 헛소리 해버리면은 그냥 푹 가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한 1,000원 빠집니다. 그럼 5만 원 정도 가는 거고. 약간 좀 부드럽다. 약간 매파적이 아니고 약간 비둘기적인 그런 뉘앙스다 하면은 또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저씨의 입에 달려 있다.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요. 뭐 본주도 그렇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54,500원이지만은 말한 대로 약간 비둘기적인 발언이면은 55,000원 돌파하는 거고 슈팅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54,000원 깨질 수도 있습니다. 새벽 4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새벽 4시 반 정도면은 파월 의장이 뭔가 연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고 이제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입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파월 아저씨가 좀 산뜻한 얘기하면은 그냥 산타 랠리 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공포 랠리 가는 거죠. 공포 랠리 가는 겁니다. 힘내시고. 오늘 또 모처럼 또 우리 찐팬 강병원님하고 잠시 통화를 했는데, 우리 강병원님 힘내십시오. 힘내시고요. 본인이 이제 뜻하는 바, 마음에서 우러나는 바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됩니까? 힘내시고. 다른 바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도 있고, 뭐 고민사항도 있고, 뭐 다양한 일도 있을 텐데,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찐팬분들이야 저랑 같이 이제 소통도 하고 하면 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너무 조급한 결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쉬시고, 내일 새벽 아침에 꼭 봅시다. 굿나잇!